안세무살 반갑습니다. 대금정사 부산의 도현 스님입니다. 포교당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저번 주에 연결해서 이번 주는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기도 부처님 주세요 기도는 이제 그만 뭐 이래서 제가 타이틀 잡았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 보면 자판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판기 기도. 자판기에 넣으면 다 나온 그런 기도 많이 하시거든.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뭘 맡겨놨어 부처님한테 자꾸 달라 그래. 1,000원 내놓고 10,000원 주세요. 너무 욕심이 크잖아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기도라고 보면 자기한테 맞는 기도를 하면 돼. 다라니 기도도 있고 아미타 기도, 약사 기도, 산신 기도, 뭐 어떤 분은 간음 기도, 지장경 기도도 하고 어떤 스님들은 이게 좋다 어떤 저거 좋다 그러는데 자기한테 맞는 기도 하면 되고요. 그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두부김치 좋아하고 다 틀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되는데 주세요 기도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거는 카피가 늦어요. 제가 해보니까 감사기도. 우리가 돈 자기한테 돈 들어오면 우리 저 보좌님도 부산에서 장사하시는데 돈 들어오면 돈한테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돈도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 자기가 감사기도를 하면 돈이 더 들어와. 나도 이렇게 이제 보좌님들이 복전함에 돈을 내시면 꺼내서 아이고 나한테 와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물질이지만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기도. 그리고 우리가 채널을 잘 맞춰야 돼.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신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인데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기운을 주시는데 자기가 딴 생각, 전화를 계속 부처님 하는데 자기가 부재중인 거라 딴 생각을 그래갖고 부처님은 내가 너한테 그렇게 주는데 왜 너는 왜 그 전화를 안 받냐 딴 생각을 이렇게 또 하다가 딴 생각하면 절대 안.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래서 약초의 품에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 그 법화경에 너 사방에 비가 내려요 이렇게 막. 근데 모든 약초들이 다 공평하게 받는데 어떤 애는 크기도 하고 어떤 높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골고루 부처님께서 기운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 이렇게 부처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 본성을 찾아가는 게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주세요보다는 감사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옛날 태국에 큰 이렇게 이제 불상이 황금불상이 있습니다. 황금불상인데 그게 이제 버마에서 그때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해반쪽으로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상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는데 스님들은 다 죽었죠. 버마에서 쳐들어왔다 죽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50년 지나고 이제 그 불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 불상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무릎 쪽에서 빛이 나. 보니까 황금, 몇백억대 황금 그 불상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태국에 가시면. 유명한 불상입니다. 그게 방송으로 터지면서 그걸 보고 많은 그 명상하시고 우리 수행단체 종교 이런 데서 깨달음을 얻는 게 우리도 황금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해반죽인 줄 알고 사는 거라. 아, 얕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니까 우리가 얕은 눈으로 본 게 백이라면 우리 안에 천이라는 그런 본성의 그 힘이 있거든.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얕은 눈으로 보다 보면 세상이 얕게 보이고, 우리가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걱정 없이 해결하면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티벳 속담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얕은 눈으로 보는 우리 그 백의 눈으로 보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눈 있잖아.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천이 있고 만이 있어. 만은 우리 부처님의 경지겠죠.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려놓고
천에 우리가 200으로 도저히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부처님한테 그냥 맡기면 그 안에 본성이 작동을 해.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방향을 탁 자동 장치로 해갖고 탁 가게 해줘요. 그 안에 본성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사세요, 우리로. 그래서 우리가 그 돈에도 감사하고 핸드폰 카드값 나오고 그러면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러지 말고 그 핸드폰 그게 멀리서 우리 영상통화할 수 있고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게 감사 기도를 해야지 이번 주 너무 돈이 많이 나왔다 막 이렇게 짜증내면 안 되는. 물 좀 마실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이렇게 정상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동쪽 어쩌면 서쪽 남쪽 서쪽 우리 게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저쪽에서는 이슬람에서 여호와라고 알라신이라고 하고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다 같은 하나야. 하나 하나의 사상을 가고 있는데 서로에게 자기께 맞다고 싸우고 있는 거죠. 올라가면 결국 하나인 거라. 그게 그 하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자꾸 내가 맞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올라가면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만 천 부처님은 그 경지를 넘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의 경지로 가신 거.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자꾸 200으로, 100으로, 자꾸 100의 시선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예전에 그, 빅터라는 그런 멘사협회 회장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려서 말을 이렇게 억놀하게 했었어요. 이렇게 억놀하게. 말도 막 바보처럼 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IQ 검사를 했는데 173이 나왔어. 근데 얘는 잘못된 거다. 그래갖고 100을 빼버리고 얘는 73이다. 그래서 하니까 얘가 그걸 보고는 지가 자기는 진짜 바본 줄 알고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다가 중퇴를 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연히 지나가다가 전광판에 무슨 그 문제가 큰 어려운 문제가 딱 떴어요. 그걸 자기가 딱 풀더라는 거야 머릿속으로. 깜짝 놀랐어.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 IQ가 진짜 173이었다. 근데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바보가 된 거예요. 예전에 그 내 마음의 풍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연이 그 유병원이 나오는 거. 그 꼬마 시골에서 자기는 정말 애기 엄마 애기 있고 막 이렇게 애기 없고 막 이렇게 얘들하고 놀다 보면 자기가 애기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잘생긴 스님이 잘생긴 선생님이 뭐 마을로 오셔가지고 딱 그 지나가니까 전도연이가 멀리서 딱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병헌이 뭐라 그래요? 아가씨, 저 학교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놀란 거야. 자기가 아가씨라고 불러준 사람 없었거든. 그날로 그는 아가씨가 된 거야. 그래갖고 다음날 똑같이 고무놀이를 하는데 안 해. 고무줄 놀이를 전도현이가. 이게 동생들이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애기냐? 너희들하고 놀게? 나는 아가씨요. 누가 나를 꽃으로 부르면 꽃이 되고 바보라고 하면 바보가 되고 기도의 힘이 그거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래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정말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면 세상이 얕은 눈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려놓으면 돼.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 되고 그 파동이 자기가 최속에서 안 좋은 기운을 이끌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미립자들이 그렇게 보낸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립자가 미리 저 친구는 사고 날 거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면 그걸 끌어당긴다. 그래서 우리 감사기도 하나는 게 최고 높은 거. 감사기도는 소금이 눈을 녹듯이 감사기도는 우리 안에 떳떳한 기운을 보내서 암세포를 녹인답니다. 암세포. 그 정도로 그 큰 기도가 감사기도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스님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지요. 감사기도 하라고. 최고의 기도는 뭐다? 예,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예. 자기 자신을 얕은 눈으로 보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천이라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정말 그 얕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렇게 행복한 기도를 하시고 즐거운 긍정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왕천 하루가 50년인데 도리천 하루가 100년이 하루라 그래요. 100년이.
사천 왕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데가 하루가 50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년도 못 사는데 이틀밖에 못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얼마나 그 어리석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왜 자꾸 얕은 놈을 사냐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행복하게. 근데 안 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절을 하세요. 절. 절 안 되면 반절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기도의 힘을 키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것도 이게 다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법문 드는 공도로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집안의 재앙은 다들 소멸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아도 관세보다 사랑합니다.